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28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한 1년 반 거의 한 2년 가까운 시간, 특히나 오늘 같이 또 최준영 박사가 필요한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어마어마한 확산세에 놓여 있는데 전 세계 사정을 사실 알만한 분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예, 오늘 우리 최준영 박사님 모시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이 코로나 상황들 한번 쭉 살펴보고요. 공교롭게도 최 박사님과 같이 갔던 나라들은 코로나 별로 안 걸린 것 같아, 그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잖아.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미국을 갔어요. 우리가 뭐 프랑스를 갔어요. 뭐 이태리를 갔어요. 이태리 잠깐 가려다 말았죠. 스웨덴 갔었죠, 스웨덴. 자, 그러면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구본 연구소 소장님이시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지금 뭐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은데요. 일단 네. 그 안 좋은 상황 등등 해서 다른 나라들의 코로나 상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도 많이 수습을 해서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약간 위태위태한 모습들이 계속 보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지는데 뭐 잘 알다시피 이제 미국이 지금 1등으로 올라섰죠, 오늘? 미국이 1등으로 올라섰어요. 예, 확진자가 이제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8만 5천 명. 예. 하루에 14,000 명. 하루에 16,000 명씩 16,000 지금 늘어나고 명. 있고요. 아, 사망자도 하루에 이제 1,400명 이제 여태까지 누적 사망자가 1,400명. 그래도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좀 낮은 편이더라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치사율이. 이제 시작이 항상 높아집니다. 뒤로 갈수록. 그래요? 네. 왜요? 왜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그 독일이나 우리 독일 같은 경우도 0.2%였거든요 사망률이. 네. 우리나라도 처음에 0.2%였어요. 아, 버티다 돌아가. 그러다가 이제 뒤로 가면 상태가 안 좋아지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의료 시스템 붕괴, 인텐시브 뭐, 케어가 안 되는, 안 되는 네.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시체로 벽을 쌓고 있죠 지금 보면. 그래서 예, 지금 8만 명인데요. 하루에 8천 명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총량이 한 10%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나마 네. 그저께 어제 해서 좀 줄어들고 있어요. 네? 예. 네. 정말 시체로 벽을 쌓아가지고 이제 그 추세를 막아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어제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신규 사망자가 999명이에요. 하루에. 사망자가요? 네, 하루에. 하루에 추가된 사망자가 999명. 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게 박사님이 워낙 뭐 많이 아신 역사를 많이 아시니까 이게 로마 시절, 진짜 로마 시절 네. 그때 이후로 이탈리아 반도에서 하루에 천 명씩 이렇게 죽어나가는 게 있었어요? 글쎄요. 뭐 전쟁 말고 중간 중간에 이제 병으로 죽을 때 빼고 나면 아, 흑사병. 예, 흑사병이나 이런 사실 거의 뭐 그 수준이죠 보면은. 근데 현재 그러니까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10%예요. 걸리면 10명 중에 한 명 죽네. 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일단 60세 이상은 치료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딱 들어오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나이가 몇 살이세요? 70인데요. 저쪽에 가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냥 사망 선고예요. 예. 왜냐면은 산소 마스크나 그러니까 그 인공 호흡기라든지 여러 장비가 턱없이 부족했는데 네. 이거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씌우면 한 이틀 씌우면은 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일주일을 쉬어놔도 살지 안 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야전 병원이죠. 그러니까 트리아지라고 그러죠. 이제 보면은 21세기 서유럽의 그래도 중심 국가 중에 하나인 이탈리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진짜. 네, 지금 벌써 네? 이런 일이 벌어진 지가 한 10일이 넘죠. 그래서 이제 의료진들이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누구를 살릴지를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 돼 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가족이 동거하는 체제가 많다 보니까. 네. 젊은 친구들이 자식들이 걸려와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옮아가는 일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게 이제 원인인 것 같고요. 이탈리아는 대충 그래프로 볼 때는 거의 뭐 이제 정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확산세입니까? 정점은 개인적으로 찍은 것 같은데 내려가진 않네요. 저는 이제 우리처럼 정점을 찍고 이제 한 하루 이틀 지나면은 이제 꺾여서 내려갈 거 생각을 했는데 더 올라가진 않지만 수평 상태로 지금. 갖고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나타나는 게 하루 사망자 1,000명이에요. 네. 우리가 또 이런 세계 정세를 또 알아야 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또 그렇죠. 대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거나 네. 지금 이제 이탈리아는 이제 정말 지옥을 헤쳐 나오고 있는 저 멀리서 그래도 이제 좀 있으면 나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보이는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이제 그 지옥 터널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이제 스페인이죠. 스페인. 예. 스페인은 이제 확진자는 57,000명, 네. 사망자는 4,300명이고. 하루에 사망자가 270명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마드리드 시내에 있는 아이스링크가 시체 안치소로 쓰이고 있어요. 와. 소각을 해야 되는데 소각장 용량이 안 되니까 아이스링크가 이제 대형 냉장고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그 스페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네. 전체 감염자의 15%가 확진자의 15%가 의료진이에요. 의사나 간호사. 확진자의 15%요? 예. 네. 그래서 의사들이 걸리더라고. 하루에 1,500명이 의료진이 감염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죽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자가격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가득이나 부족한 의료 시스템 상황에서 그냥 병원에 그냥 한 3분의 1씩 어떤 경우는 한 절반씩이 그냥 이탈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환자들은 더 케어를 못 받고 더 사망하고. 지금 이제 스페인은 그래서 얼마 전에 BBC 뉴스에서 알려졌다시피 뭐 요양원을 가봤더니 노인들이 다 죽어 있더라. 다 이제 그 요양원 직원들이 도망간 거예요. 도망을 가요? 예. 네. 무섭고. 그래서 이걸 케어할 방법이 없으니까 방치하고 도망간 거를 이제 납품 업체들 식품 이제 밥은 이제 그 식사 이런 거 납품하러 갔다는 업체들이 발견해 가지고 네. 연결을 했는데 경찰이 와서 보고 우리가 수습할 수 없으니까 군을 불렀죠. 그래서 스페인 군이 투입돼 가지고 그걸 이제 수습을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사망률이 0.2%였다가 지금 한 0.6%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독일은 이제 그래도 제일 천천히 막아내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 4만 3천 명에 하루에 3,300명씩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독일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망률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왜요? 질문을 던져보는 분들이 많아요. 독일이면 그래도 꽤 잘 독일은 검사는 열심히 해요. 사후 검사를 안 한다. 예. 사망하고 나면 우리는 돌아가신 분한테도 채취를 해가지고 이게 코로나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다른 걸로 돌아갔는지 판별을 하는데 네. 여기는 일단 돌아가시면은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쓰는 거죠. 그건 좀 약간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일단은 뭐 그 코로나 우리 환자 발생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보고하는 방법이 팩스 전화번호 하나랍니다 보면. 아니 지금 21세기 2020년에 네. 팩스로 보고를 해요? 예. 전화번호 딱 하나래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감염돼 가지고 이거를 보고를 하고 휴교를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전화를 돌려도 팩스가 안 들어가고 팩스가 안 들어가는 거죠. 전화 라인 하나니까 보면. 공무원 하나가 그 집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라인이 하나면 편하죠. 팩스 들어오는 거 차곡차곡 쌓아 가지고 퇴근할 때 한번 정리하면 집계하면 되니까. 아. 예. 스캔은 뒀다 뭐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 자동 집계 뭐 온갖 이런 걸 할 텐데 그냥 다산 콜센터가 다 해주는데 독일은 뭐 재밌는 나라입니다. 뭐 베를린 법원이 이제 윈도우 95를 계속 쓰다가 전자기록을 다 그 뭐죠? 날려먹었어요? 날려먹은 게 아니고 그 인질로 잡는 랜섬웨어에 잡혀가지고 뭐 이러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제 상당히 대응이 좀 이제 느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프랑스, 스위스 다 뭐 문제죠.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네. 안락사뿐만 아니고 이제 존엄사도 이제 가능한 그렇죠. 네. 예 나라인데 최근 들어서 유언을 남겨놓아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너 산소 마스크, 너 저기 인공호흡기 달 거야, 안 달 거야? 미리 정확하게 이야기 해놔라. 야, 그 공포의 수준이 유럽이라는 선진국이라는 데가 우리보다 지금 훨씬 더 심한 거는 예, 뭐 확실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스위스가 우리를 제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위 정도 될 겁니다 보면은. 야, 우리 스위스가 인구가 훨씬 적은데 뒤로 가고 싶은 처음. 첫 번째 경우네 이게. 예, 오늘 아마 영국이 저희를 제끼고 아마 저는 오늘 밤이 지나면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도 무섭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눈을 조금 옆으로 여기가 유럽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지만 터키를 보면 전체 확진자가 3,600명인데 네. 오늘 하루에 확진자가 1,200명이 나왔어요. 어휴, 3분의 그러니까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거죠. 아, 이제 시작이네요. 이제 아웃브레이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왜 못 막고 있냐는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인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가 유럽 사례를 쭉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먼저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퍼져 있었다. 네.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의료진 감염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이제. 이탈리아가 저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대응 태세를 갖추려고 일단 의료진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검사 시작하자마자 벌써 10%가 감염돼 있는 거예요. 아 이미 그 전에 환자 받거나 그랬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뭐 계절성 독감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병력의 10분의 1이 일단 탈락하고 네. 나가는 게 이제 지금 유럽 상황이에요 보면은. 그 의료진이 10% 나갈 때 그 같이 있었던 먹고 자고 한 병사들은 다 감염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증세 확진을 못 받았을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다 의료진들이 이 확진이 되고 나면 자가격리 뭐 이런 조치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네.
그 문제는 뭐냐면은 유럽이 지금 이 상황에 된 여러 가지 원인은 생각보다 먼저 퍼져 있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무 기본적인 의료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비도 없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일회 공적 마스크 쓰는 KF94 네. 이런 마스크는 유럽에서는 지금 초 희귀 아이템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우리 뭘 써요 그러면? 그냥 면 마스크를 쓴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하루에 의사 원래는 환자 한 명을 보고 나면 마스크를 새로 써야 되는데 독일도 뭐 다른 나라 말할 것도 없고 독일마저도 거기다 이름 써가지고 잘 걸어놓고 나갑니다. 소독제 뿌려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써야 돼요. 방호복 같은 건 잘 있습니까? 턱도 없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며칠 전에 왜 뉴욕의 시립병원에 있는 간호사하고 네네네. 그 직접 그 병동에서 그 응급실에 근무한 간호사하고 통화했잖아요. 네. 사후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우주 레벨 D 방호복을 이게 딱 해서 하잖아. 근데 거기는 이 앞에만 그냥 유리로 네. 가린 그거고 방호복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완전히 뭐 이렇게 딱 좀 해가지고 그 뒤에가 터져 있대요. 일회용 가운으로 그냥 버티는 거죠. 아니 그냥 깜짝 놀라서 그리고 저기 의료인 학점 받잖아요. 네. 그럼 증상 없으면 나와서 일한대요. 하물며 예. 자가격리 3일 한 다음에 증상 없으면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영국의 그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NHS 공용 공공병원에서 네. 그 간호사들이 쓰레기 봉투를 잘라가지고 대신하고 있잖아요. 아 그게 어떻게 말이 되지? 쓰레기 봉투를 잘라서 뭘 한다고요? 그러니까 방호복이 없는데 최소한의 그 뭐 비닐로 된 옷이라도 있어야 내가 그럼 쓰레기 봉투에다 눈 구멍 뚫고 아니 옷으로 가운으로 옷으로. 아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격리 담당자가 자기 카드로 가서 쓰레기 봉투를 200장인가 사와가지고 아, 뭘 이렇게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이제 너무 다른 거죠. 막 그 심지어 이제 일회용 우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병원 의사들이 지금 입고 이제 진료를 하고 있는 거고 편의점 가면 2,000원씩 파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방어복을 왜 갖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메르스의 이 교훈이죠. 야, 메르스가 좋은 일. 메르스가 아주 대한민국을 살린 겁니다 보면은. 야, 메르스 없이 만약에 우리도 맞았다면 맞았으면 지금 이 비슷한 똑같은 거죠. 아, 그래요? 네. 메르스 없으면 우리도 그렇다고요? 왜냐면 메르스가 우리한테 그 알려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 그냥 응급실로 들어가면 안 된다. 아, 음압병실. 일단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 왜냐면 병원 시스템을 이제 유지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 메르스 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다고 응급실로 들어갔다가 응급실 폐쇄. 응급실 그러니까. 폐쇄 몇 군데 일어나고 나면 이제 그 지역 의료 시스템은 붕괴해 버리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선별진료소, 그다음에 검사 채취, 그다음에 음압병동 거기에 맞춰서 레벨 D 방호복 부족하지만 어쨌거나 뭔가를 이렇게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은 이제 들었던 거죠 이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은 요즘에 때 아닌 이제 마스크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이탈리아한테 지원해 준다고 마스크를 보냈는데 직항이 이제 끊어지니까 체코 편으로 보냈는데 체코 그 세관 당국이 압류를 했어요. 여러 가지 마스크를 예, 70만 개인가를 압류를 했어요. 우리가 급하다는 건가? 네, 자기가 급하니까. 아, 그렇다고 그걸 그래 가지고 이제 이탈리아랑 이제 그 중국이 격렬하게 항의를 하니까 네. 이제 사무착오였다. 네. 그러면서 일단 10만 개만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 이제 아.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스크 60만 개인가를 70만 개인가를 주문했는데 이게 난데없이 케냐에 갔다가 거기서 또 물건이 사라져 버리는 일이 또 벌어져 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 지금 보도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뭐 인공호흡기라든지 방호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세계 최대의 전략 물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럽 국경을 넘다가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를 거쳐서 어디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스페인 당국이 압류를 해버리고. 네. 나는 근데 지난달에 독일 아마존에서 마스크를 샀다. 사셨어요? 뭘? 지난달까지는 가능했죠. 결국 오더라고. 그래서 아 독일 아마존에서 구입한 걸 지금 수입하셔 쓰시는 거예요? 네, 물론 그 덴티스트 마스크 그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대륙은 아니지만 유럽 대륙은 아니지만 프랑스 땅에 이제 불령 기아나라고 그러죠. 이제 남미에 있는 네. 여기에도 이제 마스크를 보내놨는데 제일 경비가 엄중한 이제 우주센터 핵심 시설에다 갖다 놨는데 누군가 이걸 또 다 들고 튀었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병원에는 그 소독제를 어떻게든 갖다 놨잖아요. 네. 근데 이 소독제들이 다 없어진대요. 근데 없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다 물을 채워놔가지고 물을 채워놔요? 예. 대박이다. 마스크가 기축통화가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샤넬이라든지 네. 이런 이제 화장품 회사들이 이제 손소독제 생산에 나서고 있죠. 근데 이제 뭐 만들기는 비교적 간단한데 그 병을 따로 주문할 이 시간이 없으니까 네. 기존의 그 럭셔리 향수
퍼픈병에다가 그대로 손소독제를 집어넣어가지고 병원에다가 이제 무상으로 지금 공급을 하는 거죠. 아, 그 비싼 거 만들던 회사에서?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저거 명품 손세정제 아니냐. 샤넬 손소독제를 쓰네. 네. 그래가지고 독일 같은 경우 보면은 원래 개당 한 69센트 정도 했대요. KF94, N95짜리 이게. 네. 근데 지금은 병원에서 사드리는 게 18유로에서 20유로. 한 개. 아.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부르는 사람들은 이걸 나 갖고 있으니까 사라고 이제 소매상이라는 사람들은 30유로. 와, 3만 원 넘게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걸 이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이제 지금 천 원도 안 하던 걸. 그렇죠. 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유럽 다 어디 갔어? 이런 이제 의문을 던져보는 게 미스터리인 게 우리나라도 마스크 부족해가지고 막 난리 났었잖아. 근데 마스크 만들기 그 힘들어요? 그냥 마스크를 만든다. 봉제 공장 그거 해가지고 딱 국가가 자 지금부터 마스크 만듭니다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드륵드륵 하면 안 되는 드륵드륵 거예요? 드륵드륵 할 사람도 없고요 유럽에서는. 아니 한국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세계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그 전체 마스크 생산량 중에서 네. KF94, N95 의료용으로 쓸 수 있는 마스크 비중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데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에서도 뭐 공적 마스크처럼 뭐 네네. 이제 나눠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냥 부지포 마스크예요. 아. 그렇다면. 예.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KF94, 80 이렇잖아요. 우리는 왜 그걸 많이 받게 됐어요? 일단은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이 제일 컸죠. 아예 그게 산업이 되어 있었구나. 예, 큰 산업이 되어 있었고 아. 그다음에 이제 이번 기회에 사실은 많은 국가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국가 내 제조업 기반이 있고 없고가 어마어마하게 영향이 진짜 큽니다. 그러네. 아, 그것도 제조업. 제조업이죠. 왜냐면 이 부직포 이 마스크 만들 때 제일 필요한 게 이제 MB 필터라고 하는 네. 그 멜팅 브라운 이제 그 필터잖아요. 근데 이게 의외로 생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보면은.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만들 만큼 이제 고급 재질을 일정하게 뽑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거를 이제 가지고 있던 거죠. 옛날 웅진이 하다가 지금 이제 그 한국 도레이라고 네. 하나요? 그쪽 도레이 첨단 도레이 제안. 예. 그게 마스크용으로 개발한 원재료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씁니다. 이제 뭐 아기들 이제 기저귀용으로도 아. 쓰고 이제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데 아니, 다른 나라도 아기용 기저귀는 만들어 다 수입하는 거죠. 자기들이 안 아, 하죠. 우리는 중국 뭐 이거 이를테면 유럽 대륙에서도 휴지 사재기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실은 유럽 대륙에서 휴지를 만드는 회사는 그 우리가 아는 뭐 크리넥스나 뭐 이런 네. 데가 아니고 스위스에 있는 아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스위스에 있는 회사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긴 철저하게 이제 그 OEM만 하는 거죠. 예. 아, 휴지도 잘 안 만들고 수입해 놨어요.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서 그냥 제일 경쟁력 있는 놈 하나만 살아남아 가지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마스크 이런 것들은 뭐 거의 필요가 없는 거였죠. 유럽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한 2월 달부터 4월, 늦으면 5월까지 매일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 이제 이런 네네.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을 겨울 넘어갈 때도 또 써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반 구축이 이제 남아 있었던 거죠 보면은. 야. 그러니까 유럽은 사실 자기네들이 뭘 제대로 만드는 게 별로 없군요. 뭐 자동차 뭐 이런 몇 개 빼고는.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석유도 없지, 명품도 없지.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되는 대로 다 만드는데 산유국은 석유 팔고 자원 팔고 유럽에서는 스카프 디자인하면 한 장에 몇십만 원 하는 거죠. 팔고. 굳이 똑같은 공들여서 천 원짜리 마스크를 우리가 왜 만들어? 왜 만들어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스크 넣는 회사들 만드는 회사들은 다 영세하죠. 영세 회사들이고 실제로 맨 마지막 포장 공정 때문에 사실 손도 많이 가기 때문에 되게 간의 수공업적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시장이 커지니까 최근에 자동화 설비도 들어오고 네. 이렇게 된 거지 보면은. 근데 이제 뭐 유럽이 그런 마스크는 좀 부족한 건 알겠는데 네. 저희가 볼 땐 거의 뭐 의료 시스템 자체가 지금 거의 붕괴잖아요. 네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부실하게 된 건지가 왜냐면 의료는 굉장히 난 그 유럽 국가들이 아주 선진 잘 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은 네. 우리는 유럽 의료에 대해서 그동안 되게 환상이 많았어요. 공짜야. 저기는 아프면 가서 국가가 네. 다 책임져 고쳐줘. 거짓말 아니에요. 맞습니다. 다 고쳐주는데 문제는 그게 다 세금이라는 거죠. 그게 다 세금이기 때문에 각 유럽 복지 국가들은 특히 스웨덴이나 이런 국가들도 그렇지만 그 웬만하면 의료 이용 빈도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병원에 나오면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못 나오게 하는군요. 예, 그래서 제가 스웨덴 편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이 아픈데요. 출근하기 힘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병원에 가려면 간호사랑 통화를 해서 그럼 일단 집에서 한 이틀 쉬어보세요. 그 다음에 전화하세요. 뚝. 그러고 나면 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주일 있다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이 매우 제한돼 있는 그 얄팍하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죠 보면은. 네, 더더욱이다가 네. 이제 그 고령자 위주의 어떤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제 하루에 오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예약으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우픈 이야기인데
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병원의 의료진들이 우리처럼 하이턴, 그러니까 이제 그 고강도 업무에 되게 취약해요. 그러니까 이태리가 사건이 터졌을 때 이태리 어떤 간호사분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이 이제 돌았는데 이틀 연속 10시간 근무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막 엉엉 울고 계시는데 이틀 연속 10시간이요? 예. 9시에 출근해서 7시까지 일했다는 거네. 그렇죠. 대한민국 지금 의료진들은 뭐 초기에는 정말 철야 근무 연 3일 뭐 이런. 정은경 질본 본부장님의 그 사진 이렇게 변색 변하는 그 사진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한국식 3분 진료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딱 보고 그냥 순식간에 판단하고 간호사도 이제 척척척 몰려오면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가 이제 우리는 이미 몸에 이거 몸에 익었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의료 인력도 상당히 부족했어요 유럽이.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의사는 그래도 어떻게든 확보한다 치지만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를 복지 비용 계속 늘다 보니까 의사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해야 되는데 비용을 이제 절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간호사 비용을 계속 아끼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독일만 해도 제일 잘 사는 독일만 해도 한 20년 전에는 중환자실에 환자 한 명당 간호사 한 명이 붙어서 케어를 했는데 지금 3대 1이에요. 장비가 좋아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인건비 비싸니까. 네네. 그래서 한 명이 세 개 중환자실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환자 베드 세 개를 병상 세 개를 맡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20년 동안 이제 의료 인력이 3분의 1이 감축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공공 부문에 있던 의사들도 자꾸 이제 미국이나 돈 벌 수 있는 곳으로 빠져나가고 높은 임금을 못 주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독일이나 유럽이 돈을 안 쓰는 게 아니었어요. 2009년에는 공공의료에 쓴 게 독일이 한 167억 유로를 정도 썼는데 2019년 되니까 246억 유로니까 그래도 거의 한 50% 가까이 늘었죠. 보면은 10년 사이에 50% 늘어서 많이 쓴 건데 문제는 이렇게 쓴 비용들이 대부분 다 어디 갔냐면 노인들 이제 많이 가는 정형외과 고관절 치환 수술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만성 질병 이제 케어하는 이런 쪽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염병에 대한 어떤 이 사태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 체계를 갖고는 있지 못하던 거죠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한방 크게 이제 지금 두들겨 맞았고 실제로 그나마 독일 정도 되니까 그래도 이거 이제 맞서서 해보겠다고 지금 이제 하는 상황이지 다른 국가들은 포기네요. 포기했죠. 포기한 대표적인 국가가 스웨덴이고요. 스웨덴이 포기해? 예. 스웨덴은 지금 학교도 다 문 열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예. 그래가지고 500인 이하만 집회를 안 할 뿐이지 네. 뭐 도시 봉쇄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주말 되면은 요즘에 이제 그 북유럽은 스키 타기 좋거든요. 네. 아직 눈은 있고 날씨는 따뜻해지고 스키장에 사람 버글버글합니다. 지금도요? 네, 지금도. 왜 그래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냉정한 판단을 한 거죠. 그 뭐 영국에서 이야기 나왔던 유명해진 그 허드 이뮤니티라고 그러죠. 집단 면역. 국민들 중에 전체 인구의 한 60% 정도가 감염이 되면 아무리 막아봐야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살아나면 네.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인간 배리어가 돼가지고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할 수 있다. 사실상 백신 맞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야, 그럼 그렇게 하는 동안 사망하는 분들도 수십만 명일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이 처음에 이제 이 개념을 들고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영국이 판단을 해보니까 이태리가 지옥이 되는 모습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해보니까. 우리 NHS 시스템으로는 저거 감당이 안 된다. 지금 이제 검사해서 사람을 격리할 수도 없고 우리 병상도 부족하고 그러니 차라리 일상생활을 그대로 영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사람이 감염돼서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시고 이 파도를 빨리 넘어가자. 넘어가자. 그래가지고 그게 뭐 대책이야 그게. 프리미어 리그도 정상 진행. 영국은요? 맨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도 정상 진행. 그다음에 콘서트도 정상, 학교도 휴교 없음. 이랬다가 이제 세계적인 이제 권위가 있는 이제 감염 이제 의학 그 교수님이 영국의 좀 마지막 남은 저력이죠. 내 자리와 내 이름을 걸고 보고서를 그냥 날리는 거죠.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럼 40만 명 죽어. 그렇게 돼서 의료 시스템 요즘엔 유명해졌잖아요. 그 뭐 플랫튼 커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죠. 커브를 이제 평평하게 만든다고. 이거 안 하면 400만이 죽을 수도 있어. 의료 시스템 붕괴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움찔한 거죠 보면. 그래서 뒤늦게 이제 시스템을 갖춘다고 했지만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쓰레기 봉투 잘라가지고 이제 입구 이제 환자를 봐야 되는.
이런 사건이 생긴 거죠. 걸린 인파니 뭐. 그러니까 실제로 영국에서 이제 집단 감염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1%가 사망한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요. 감염자 1%, 60%가 이제 감염이 돼서 그러면 4천만 명이 감염돼야 되고요. 1%만 몇 명이죠? 40만 명. 40만 명은 이제 사망하는 걸 각오하고 가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전국의 편의점 주인이 3만 5천 명, 약국 주인이 2만 명 더해봐야. 야 이런저런 직업 다 더해도 40만 명 어떻게 채워요? 진짜 많이 돌아가시는 건데. 그거.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 학교가 12천 개쯤 돼요. 초중고등학교가.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한 30명 이상 사망이 이제 발생하는 이런 상황을 이제 견뎌내겠다고. 선생님들 대부분이네요. 그럼 초중고 선생님들 숫자 정도네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이 좋아 이제 집단 면역이지. 우리는 무대책이야. 그러네. 인해 전술이네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시체로 산을 쌓아가지고 살아남을 사람들은 가겠다라는 건데 여기 결정적인 약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뭐예요? 코로나 걸린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그렇지. 코로나 환자들. 코로나 때문에 의료 체계가 붕괴되면서. 아 그러네. 그 기저질환이 있던 사람들까지 다 죽어 나가니까. 교통사고 네. 환자도 수술 못하고. 그렇죠. 수술 못하는 거고. 네. 신장투석 못하고. 예, 네,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는 거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뒤늦게 엉거주춤하게 지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제 시스템을 이제 간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저는 뭐 이과긴 하지만 그래프랑 별로 안 친한데 아 이번에 그래프 그려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어쩜 그래프들이 그렇게 똑같아요 패턴이. 어떤 패턴이요? 이태리를 쫓아가요. 전파되는 각도. 아. 각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영국이 이탈리아 2주 정확하게 2주 뒤를 쫓아가고 있어요. 네. 확진자 사망자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난주가 이제 이탈리아가 아주 정말 폭발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영국은 이제 다음 주 말 정도죠. 이제 보면은 3월 폭발이 예, 3월 말 4월 초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고 미국이 다시 거기서 이제 한 10일 정도 뒤따라가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보면은 미국도 지금 이 난리가 난 지가 일주일이 좀 넘었죠. 그렇죠. 그럼 그 일주일 동안은 미국인들도 되게 조심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미 너무 많이 퍼져 있었던 거죠. 그럼 그 일주일에 다음 일주일까지만 조심하면 네. 그러니까 즉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후부터는 네. 확진자들 숫자가 줄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피크를 찍고 사람들의 이동과 통행을 최대한 제한하고 그게 한 일주일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막아내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전에 어디까지 어떻게 번져 있었는지를 이미 많이 번져 있다가 계속 진단돼서 나오, 진단돼서 나오는 거고 환자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쇼미더 뭐 머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 확진자 검진을 뭐 자동화도 하지만 인력이 많이 들어가서 하는데 미국은 이제 최첨단 이제 자동화 시스템으로 뭐 연구소 하나에서 하루 8천 명씩 진단합니다. 보면 연구소 한 곳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쏟아내다 보니까 감염자 수가 늘어나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 병원도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거를 감당할 만큼의 능력과 훈련 이런 게 안 돼 있었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코로나가 갖고 온 이제 가장 큰 충격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럽 지역에 대한 그런 충격이 되게 크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해왔던 그 대한민국의 의료는 항상 문제가 많은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안 좋은 면만 따왔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보면은 근데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의료진이 의료체계가 이거를 감당할 만큼의 어떻든 간에 참 우픈 이야기지만 의료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들을 수용하거나 뭐 수용소 수준의 요양병원이거나 어쨌거나 병상이 있고 병상에 배치된 의사들이 있었고 공중보건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정도 틀어막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유럽이란 나라가 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될지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은 전 세계가 한 60%는 그냥 어쨌든 다 한번 걸리고 지나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막 잘해서 막고 있지만 이제 네. 또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뭐 국경을 또 우리가 뭐 계속 막아놓을 수는 없을 거고 그렇습니다. 또 외국 사람들도 우리도 계약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네. 그래서 지구 한 바퀴 반 정도라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잘 집계를 보면 이게 이란을 제외하고 나면 이란도 사실은 중동에서는 의료진 수준이 제일 높은 나라예요. 네네. 그러니까 진단도 해내 진단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 실려 왔기 때문에 집계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지금 코로나 관련 이 보드에서 그러니까 표에서 네. 상위한 랭킹한 20위 나라를 보면. 다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먹고 살 만한 나라들이고.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예. 진단도 하는 거예요. 아, 진단도 그러네. 하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자신 없는 나라들 같은 경우 인도 같은 경우가 지금 어제부터 셧다운 들어갔죠? 셧다운 들어갔는데 인도는 통계가 없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잡아내다가 뭐 셧다운 되겠어요? 그게? 셧다운을 4월 말까지예요. 3월 말이 아니고 4월 말까지. 아, 근데 그 나라는 셧다운 시작됐다는 걸 국민들한테 알리는데도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아, 거기는 그래서 경찰들이 이제 몽둥이 들고 나서 후드로 패면서 지금 이제 아. 그 아마 경찰도 왜 내가 이래야 되는지 잘 경찰들이 패든지 아니면 이제 아. 일일이 못 패면은 그 앉아 가지고 이제 뭐 우리 때문에 토끼띠임 100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얼차려 주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거기도 뭐 마스크 쓰는 거 아예 몇 십 년 전에 그랬지. 마스크가 있나 거기 뭐 이게 여자들 이렇게 가지는 그런 정도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스크라고 하는 걸 쓰는 나라가 별로 없대요. 한중일 정도. 한중일 세 나라예요. 어, 유럽에 사는 친구들은 네. 마스크 잘 있냐 그러면 마스크라는 게 안 판다는 거예요. 정말 의사들이 의사가 처방을 해서 그때 예. 그때만 하는 거고 아니면 예. 복면 강도와 의사 아니면 네. 왜 사람이 평소에 마스크를 써? 그렇죠. 아니 겨울에 방한대라도 써야 되잖아 하지만 걔네 스카프 있는데 뭐. 방한이 뭐야?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마스크라는 게 우리는 이거가 마스크인데 걔들은 이거잖아. 복면. 복면. 가면. 어? 타이거 마스크. 오페라의 유령 이런. 타이거 마스크. 어? 그래서 결국은 참 대한민국이 세계 4대 제조업 국가고 네. 어, 중국에 때문에 이제 맨날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을 한 게 지금 참 역설적으로 그리고 그 우리가 과잉 진료라고 맨날 비판했지 않습니까 보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잉 진료 때문에 검사 검단 저기 검진 체계도 잘 갖춰져 있고 그렇죠. 어, 지금 우리 뭐 검사 키트 이런 것도 사실은 다 그런 거 평소에 그 우리가 채취해 가지고 병원에 가서 뭐 안 좋아요 그러면은 며칠 있다 알려드릴게요 이 해주던 회사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참 묘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세상에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진짜 없나 봐요. 그래서 이 와중에 지금 이제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물건은 이제 마스크, 예. 그다음에 이제 인공호흡기, 뭐 진단 키트 예. 뭐 이런 거죠 이제. 어제도 오늘도 아마 온 것 같은데 그 나토 그 같이 공용 나토가 유럽 애들이 같이 쓰는 C-17 네. 이제 전략 수송기가 인천공항에 내렸죠. 그래서 갖고 간 게 이제 방호복이 루마니아가 주문을 한.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선진국 위주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인도 같은 경우가 앞으로 이제 특히 미국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인도가 제네릭 그 복제약 그 천국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의료 비용을 낮추려고 자기들 특허를 이제 중국에 있는 원료 물질을 인도로 갖고 와서 인도에서 제네릭을 만들어서 미국에 들어와서 쓰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네. 전체 미국에 쓰는 의약의 한 40%가 인도산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이제 제대로 가동이 안 되기 시작을 하면 안 되는 건 뭐 뻔한 일이고요. 이제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또 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우리 눈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약 인도가 만드는 약은 미국에서만 써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업체들이 많이 가져가는 거죠. 대한민국은 이제 원체 제네릭 그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우리는 자체 만들어요? 예. 대한민국은 맨날 이제 그 신약 개발을 못 한다. 여기가 있었나 보다. 우리는. 그 저기 어디죠?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에 네. 가면은 그 아예 제약 그 산업단지가 단지, 있어요. 단지가 있지, 단지. 뭐 오송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참 많은 시선이 바뀌었는데 그 화성시나 이런 데 지나다니다 보면 야, 저 공장들 저거 어떻게 좀 밀어버리고 좀 깨끗하게 좀 정리해야지. 저 난립한 공장들이 뭐야? 저 문제야? 라고 생각했는데 저 공장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보호해주는 버팀목들인 거죠. 이제 보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든 뒤져서 돌려면 나오고 약들도 나오고 마스크도 나오고 방호복도 나오는 제조업이 진짜 야. 중요하네요. 그런 겁니다. 우리 저 음악 하나 깔아줘. 무슨 일? 동방의 아름다운 무슨 노래였죠? 대한민국 국뽕 한번 맞습니까? 그거 네. 쫙 그때 대한뉴스처럼 사실은 뭐 국뽕이 요즘에 있는데, 난무하죠 보면은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우리 최준호 박사님과 함께 뭐 즐거운 이제 해외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만큼은 이제 이 코로나 관련해서 그래. 전 세계 코로나 현황 한번 살펴봤고 또 전 세계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꽤 의료 시스템이 유지되는 이유까지도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순서로 또 함께해 주신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